할 거, 수행평가 뭐 한다고 아직 얘기 안 했겠죠? 그다음에 자율행위 과제 했습니까? 한거 같더라. 참 봤다. 그쵸? 그다음에 연관계획표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희한하네요. 선생님들이 다.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지난 시험지 치고 나 시험지 채점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까? 오케이, 뭔 얘기 하고 싶냐? 그는 거기에 간다라는 거. 그는 간다. 이거 표현이 무슨 시제? 학교에서 시제라는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는 거기에 갔다도 아니고 갈 것이다도 아니고 간다면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현재 시제겠죠? 그렇죠? 그럼 그는 간다. He goes. 거기에 there 이렇게 하겠죠? 예, 근데 그는 거기에 갈 계획이다, 뭐갈 것이다. 그래서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시제를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할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 시제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거할때 쓰는 게 지난 시간에 수업했듯이 뭐였더라? Be going to였죠, 그렇습니까? 그럼 be going to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그는 거기에 간다가 he goes there였지만 그는 거기에 갈 것이다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He 그는 거기에 갈 계획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He is going to go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Be going to 뒤에 뭐? 동사의 원형, 원래 형태. went도 안 되고요. goes도 안 되고요. gone도 안 되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지난번 시험. 그 다음에 몇 분이 더 지났는데 after a few minutes, a man came to the door with tools in his hand. 도구를 들고 왔어. 무엇이 왔나 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 아줌마가 let the boy take his money.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ing 모르면 그 남자가 뭐, 그 여자가 뭐 했다 물었다. 뭐해 보이는 거? 놀라게 만들면서 ING는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드는 ED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어? 레이디가 놀란 거야? 놀라게 만든 거야? 당했잖아. 일단 밖에 못 주지. 뭔가 서프라이즈 한 번에 서프라이즈 다 대본이 없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LY만 쓰면 이상한 거 Unfortunately 이렇게 시작했는데 Unfortunately 또 그런 거 없고 얘는 더번에 틀렸어 My father is going to please be going to do. He's going to do. 1편 단심 틀리기로 했다. 예, 그래서 방금 했던 거 뭐냐? Be going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지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해볼까? 하는 김에. 오케이. 이 표현 he will, he is going to go there는 뭐랑 비슷한 표현이다? He will go there 하고 비슷한 표현이다. 이 두 가지를 보고 미래 시제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이거는 확실히 교획된 느낌이고 이거 그냥 막연하게 뭐뭐 할 거다 뭐 이런 건데 그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는 거기에 갔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He한 명씩 시켜야 되겠구나. 그냥 단순히 안 하는구나. 그럼 거기 갔었다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걸 보고 이 옆에 무슨 시제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과거 시제 표현하고 싶으면 네가 3단 변신 왜 외웠어? 이런 거 하려고 배운 거야. 그렇죠. 두 번째 녀석 쓰면 되나 말이죠. 그럼 거기 갔었다. He went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뭐 동사 불규칙 동사 외우란다. 그냥 막 외운 게 아니고 이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외우는지를 알아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잠깐 얘기했고요.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시제에 대한 얘기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 선생님이 해오라고 한 거 했나요? 네. 역시 워크북 사진으로 이렇게 생긴 거 해와야 돼 했던 거. 그거 아닌데? 또 왜 그럼 굼떠? 아 여기다가 합쳐놨구나. 리더스 뱅크 원.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1, 2, 3, 그러니까 항상 다섯 개 하고 나면 이게 숙제입니다. 선생님이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시험 요런 부분까지 딱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한 명씩 해 보겠습니다. 본가를 가면서. 그래서 1번부터 성빈이부터 시작해 볼까? lesson lesson. 그다음 계속해서 thought, thought. thought는 명사로선 뭐고, 생각. 그 다음에 동사로선 뭐의 무슨형? think의 과거형. 다시 말하면 생각했었다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했었다란 뜻도 있고, 생각. 그 다음에 놀랍게도, 그렇죠. 무슨 시예요? 어찌 시죠. 그래서 surprising. 그 다음에 받다 받아들이다 R로 시작하는 말 뭐죠? 그렇죠. receive, receive. 비슷한 말 T로 시작하는 말, 비슷한 말 take.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말도 있는데요 뭐죠? 그렇죠. accept가 있죠. receive, take, accept. 비슷한 뜻이다. 그래서 5번 그렇죠. return, return.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의 가치가 있는 그렇죠. WORTH. 그래서 그는 소금값은 한다가 뭐였더라? He is worth his salt 였습니다. 그래서 be worth 무엇 하면 무엇의 가치. worth는 동사가 아니고 무슨 시다? 어떤 시라는 것도 알아주시는 거. be worth 무엇. 그 다음에 계속해서 affect는 그렇죠. 영향을 끼치다. 어떤 영향을 주다. 뭐 he affects me very much. 그는 나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끼치다. 오케이, 계속해서 8번. come on. 보통의. 그래서 얘는 같은 말 you로 시작하는 말 뭐였더라? useful 쓸모 있는. come on 하고 같은 말 you로 시작하는 게 뭐였어요? usual. 맞습니까? usual, come on.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 네, 영어도 읽어주시고요. Lonely, 외로운. 무슨 시죠? 무슨 시죠? L가에 붙었는데? 어떤 시죠? 딱 봐도. 그래서 ly 붙었다고 무조건 어떤 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Hey, lonely 하면,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 이게 나온 김에. friendly, 뭔 뜻이에요? 말해봐. 틀려 상관없어. friendly, 뭔 뜻이에요? 그쵸. 친구의, 친구 같은 다정한, 친근한,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시예요? 뜻이 친근한이라며, 친근한. 그러면 딱 봐도 이 뜻은 무슨 시의 뜻이에요? 어찌시죠, 그쵸? 그쵸, 어찌죠. 어찌, 친근한. 그럼 왜 어떤 시인지, 어찌시지, 왜안 되는지 알아? 이건 당연히 어떤 시죠. 당연히 어떤 시죠. 왜안 되냐? 이것만 보고 친근한만 들여다보니까 얘가 어떤 신지 어찌신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친근한 사람들, 응? 친근한 선생님, 친근한 친구들, 어떤 사람들, 친근한 사람들, 어떤 선생님, 친근한 선생님, 어떤 친구들, 친근한 친구들. 친근한이란 말은 뒤에 뭐를 꾸밀 수가 있어? 뒤에 것을 꾸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어떤 시. 알겠습니까? 오케이. ly 빼면 이건 뭐죠? friend는 뭐죠? 친구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영어 배울 때 내가 분명히 이런 설명한 적이 있어. 무슨 시에 뭐 붙이면 뭐 되고, 이름 시에 ly 붙이면 뭐 되고, 어떤 시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시에 뭐 붙였을 때는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 된다. kind, 어떤, 친절한, kindly, 어찌, 친절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low는 뭔 뜻일지 여러분들 추측이 되죠. 그 다음, equally. 뭔 뜻이에요, equally? 동일하게. 같게. 그럼 무슨 시지? 얘만 쳐다보면 답이 안 나와. 얘를 가지고 어떤 짧은 말을 우리말로 만들어 봐야 얘가 무슨 시인지 아는 거야. 무슨 시 같아? 네, 그럼 어찌 시라는 거 중요하냐면 얘를 넣어가지고 어떤 말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동일하게 좋아한다. 말, 이런 말 쓰잖아. 나는 이 책이랑 저 책이랑 동일하게 좋아한다. 어찌 좋아한다? 동일하게 좋아한다.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크기가 큰 이란 말 있죠. 큰. 크긴 큰데 어찌 큰? 동일하게 큰. 똑같이 큰. 어찌 어떤 되고 어찌 뭐뭐 하다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뭔가 여기 퀄리에 뜻이 동일하게 바뀌니까 어찌 하다죠. 어찌 하다. 어찌 좋아한다고? 동일하게 똑같이 좋아한다. 그래서 얘를 어찌시죠. 그러면 equal은 뭐지? equal. 동일한. 어떤 시가 되는 거냐.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exactly. exactly는? 정확하게. 그러면 정확하게는 무슨 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 대답한다? 정확하게 대답한다. 어찌 뭐뭐 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이란 말을 붙일 수도 정확하게 똑같은. 똑같은 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똑같은. 똑같은 어떤 똑같은이죠. 어찌 어떤 되고 어찌 뭐뭐 하다 된다 했죠. 또 exactly는 정확하게 어찌. 그러면 exact는 뭘까? exact. 정확한. 됐습니까? 정확한 대답. exact answ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ildhood는 그렇죠. 어린 시절이죠. 됐습니까? 그럼 in my childhood은 뭐예요? in my childhood.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 childhood는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죠? 이거죠.
그렇죠. 근데 in my childhoo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그렇죠. 언제 in my childhood.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으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수민이 어디 아파? 피곤해? 지난 시간에 갑자기 수민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수업 마치고 와서. 근데 바로 집에 가서 안 가서. 바로 집에 가서 안 가서. 그래서 늦게 간 거야? 그래서 나는 괜히 혼났잖아. 우리 달리미는 언제 보내주는 거예요? 막 이러시던데?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켜? 막 이러시던데? 물론 그러시진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두드리다가 뭐든가요? Knock on the door. 오케이. 어디서 이거 나왔더라? Knock on the door. Knock on the door 하면 네 머릿속에 떠오른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우리가 공부한 거 중에.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한 거 중에. 응? 볼이 생각납니다. 그쵸? 그래서 Knock on the door는 여기 나왔죠. So he returned and knocked on the door. 그쵸? Because he wanted the ball back. So 이거 나왔잖아. 그래서 거기 나왔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다는 뭐죠? 그러면 other people's words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운 것 중에 뭐가 또 아무거나 얘기해 봐. 그렇죠. anything. 됐습니다. 그래서 because he was deaf he didn't have to 기억납니까?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didn't have to가 뭐였더라? did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했죠.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거, want the ball. 그렇죠. want a bag을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a를 되돌려 받기로 원하다. want a bag. 그 다음 소년에게 소리를 지르다. shout at the boy. 이건 나중에 여러분도 아직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그를 퇴학시키다. Take him out of school.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말 넣어서 쭉 읽어볼까요? 18번. 그래서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the rainy season starts next week. 그가 뭔 뜻일 것 같아요? 막 지어내. 괜찮아. 어, 막 지어냈대. 선생님, 왜 막 지어내도 된다 그럴까요? 거기에는 총 뭐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 하는 능력? 추측하는 능력이 있는가? 공유해요.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렇죠? 추측하는 능력.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공부하는가 보고. 여러분들 이거 숙제로 풀어봤잖아. 그렇죠? 숙제로 풀어봤으면 분명히 이걸 봤을 거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풀면서 가지는 마음가짐은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어, 숙제니까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어,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 아, 피곤해, 자자. 이런 유형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 사연 찾아볼까?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쵸? 찾아보고 그냥 풀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 사연 찾아봤어. 어, 이건 나의 단어장에 넣어놔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들 뭐 많잖아. 그쵸? 친구들마다 다 뭐 어떤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어떤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다 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됐습니까? 어, 지어내봐. 지어내봐 한 건 네가 능동적으로 안 찾아온 게 뻔하니까. 그쵸? 한번 추측해. 우선 추측하는 능력이라도 한번 보자. 그리고 추측하는 능력이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아는 단어가 적어야지 추측이 되겠어요? 많아야 추측이 잘 되겠어요? 당연히 아는 단어가 많아야 되겠죠. 모르는 단어가 적어야 추측이 되겠죠, 그나마.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인 것 같아?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the rainy season starts next week.
뭐 다음 주에. 이건 알고, 이건 모르는 거지. According to는 뭐야? According to도 모르는데, according to도 알아야지.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이죠. 뭐뭐에 따르면 뭐 weather forecast에 따르면 the rainy season is start 한대요. start는 아니야. 언제 next week 지는 거 아니야. 힌트 많이 줬다. 그래서 날씨 포캐스트에 따르면 좋지. 그럼 날씨 포캐스트에 따르면 오 좋아. 그렇게 하면 돼. 다음 주에 그렇죠. 그런 뜻이야. 됐습니까? 맞아.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절대로 해석을 막 우리말로 1대1로 정확하게 딱 바꿀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게 되면 늘 모르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얘를 추측해봐. 날씨 뭔가에 따르면 뭐 비 내리는 시즌이 다음 주에 시작된대요. 그럼 얘가 뭘 것 같아? 포캐스트가 뭘 것 같아? 그렇지. 포캐스트가 뭐다? 예보. 맞습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난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찾아보거나 문제를 풀면서 이거를 선생님이 다 시킬 수가 없어. 너 다 시켜볼까? 야, 니들 문제 풀면서 모른다. 전부 다 다섯 장에 다 써가지고, 내가 만약에 질문, 수업 시간에 물어봤는데 모르면 딱 하는 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공부가 아니야. 어? 로봇 때는 로봇 때는 거고, 뭐. 어? 여러분들 하도,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보면은 막, 어떤 애들 학원에 딱 와요. 학원에 뭐, 옛날에 김이강 씨라고 있었잖아. 아, 착 안 돼 있습니다. 야, 너 숙제했어? 응? 연필 드는 것까지, 연필 들어가지고 글씨 쓰는 것까지 지켜야 돼. 어, 그런 자세로 공부가 되겠어요. 어?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막, 뭐 엄마, 아빠 막 속 터지고, 막 선생님 속 터지고. 했어, 안 했어? 응? 그런 게 있었어요? 환장해. 그건, 여러분은 그건 넘어섰어. 그니까? 근데 뭐 여러분 나름대로 다 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열심히 지금부터 초등 때는 막 친구들과 막 뭐 그 즐거운 시간 좋아. 잘 놀았어. 중등 때는 학년이 올라간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뭐 여러분 뭐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학년이 올라가기 싫죠. 어? 고등학생 되고 싶어? 고등학생 되고 싶어? 어? 고등학생 빨리 되고 싶어? 생각 안 해봤어? 고등학생 빨리 되고 싶어? 생각 안 해봤어? 와, 대단해. 나는 저 나이 때 고등학생 정말 되기 싫어. 고등학생 왜 되기 싫을까요? 배우는 게 어려우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배우기 쉽잖아. 니들 막, 지금 막, 막 가끔 애들 6학년들 막 그러잖아. 6학년들 막 옆에서 뭐 꼬맹이 4학년짜리들 막 시험 문제 막 풀고 있으면, 아, 쉽다. 막 이러면서. 야 지금 3학년 되고 싶다 막 이러면서 100점 맞을 텐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6학년 다음 거 배워야 되고 그렇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아 배우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런 삐삐삐삐 막 이러잖아. 근데 그거 말고도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인생에 점점 더 큰 어펙트를 해. 어펙트 뭐 하다?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여러분들 하는 행동이 점점 더 큰 무게로 다가오는 말이야. 그니까? 그니까, 뭐, 내가 뭐 고등학생인데 뭐 관계대명사도 모르고 초등학생 모르고 뭐 문법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만큼 자기의 인생에 또 뭐 자기가 뭐 내가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난 왜 이게 안 돼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삼성에 취직하고 싶은데 어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나에게 균등한 기회를 달라. 너도 삼성전자 시험 칠 수 있게 해달라. 어, 시험 쳐 떨어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뭐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가 점점 더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계속해서 힌트만 줄 뿐, 뭐뭐 하라고 이제는 안 시키고 싶어. 중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중1은 잘 몰라, 뭐가 뭔지 아니. 그래서 내가 자꾸 이거 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알겠습니까? 추측해보고요. 무조건 다짜고짜 사전 찾는 것도 안 좋습니다. 추측 먼저 해보고 그 뜻이 맞는지를. 공부라는 게 참 재미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나마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거는 문제 풀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나서 찾아봤을 때 그게 진짜 맞으면 요만큼 재밌진 않을까? 재미없나?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문제 These days 그렇죠. 그러니까 These days I walk to school instead of going by bus가 무슨 소린 것 같아? 이 나이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걷지 않고 뭐 한다? 버스를 타고 간다. 완전 거꾸로 얘기했어요. 일단 이 날들, these days의 뜻은 요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요즘. 자, 그리고 네가 틀린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쭉 훈련해왔던 뭐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끊어있기라는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게 된 거예요. 누가 뭐 안 돼요? 내가 걸어 간댔잖아. 어디까지? 학교까지. 나 학교까지 걸어간다고. 요즘 나 학교까지 걸어가. Instead of going by bus. Instead of you가 뭐였어? Instead of you. 그럼 instead of going by bus는 뭐겠어? 그렇죠. 버스 타고 가는 대신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즘 나는 학교까지 걸어가. 끊어있기 대로 하면 그죠? I walk to school 해. 라고 얘기하잖아. 나 학교 걸어가. Instead of going by bus. 자, go by bus는 뭐죠? Go by bus. 버스 타고 간다죠. 그렇죠. 그럼 going by bus가 되는 뜻은 1번과 2번이 있죠. 그렇죠. going by bus가 가지는 뜻은 1번 뭐? 버스 타고 가는 거. 그렇죠. 또는 중인. 그 중에 둘 중에 뭘까요? 여기서는. 버스 타고 가는 중인 대신에야. 버스 타고 가는 것 대신에야. 그렇죠. 가는 것. 근데 안만 길어봤자 뭐? 있다. 그래서 예를 보고 학교에서 이제 뭐라고 가르칠 거다? 동명사래요. 동명사를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된 걸 보고 동명사를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그런 말들을 막 얘기할 거예요.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이 뭐뭐 하는 중인 I am 이건 뭐 똑같은 going by bus를 써서 하는 중인으로 쓰면 I am going by bus는 나는 버스 타고 가는 중이다죠 이건. 그럼 학교에서 예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예를 보고는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는 뭐가? 현재 분사다.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막 어려운 말 쓰면 내가 얘기했던 걸로 바뀌어서 들리면 돼. 그렇습니까?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그 다음 계속해서 20번, today. 라이프 네, I introduce a success to leading your life into success 가 뭔 뜻일 것 같아? 오늘 감이 걸렸어? 여기 있는데 이다 난 소개할 거야 오늘 난 소개할 거야 뭘 소개한대요? 그렇죠. 비밀, 비결. 나는 오늘 비결 한 가지 소개해줄게. 비결은 비결인데 뭐 하는 것으로의 lead, 뭐 하다였더라? 이끌다. 그럼 leading, 이끌고 가는 것의 비결. 이끌고 가는 비결이래. 이끌고 가는 비결. 뭐를 이끌고 간대? 너의 인생을 누구에게로? success에게로. 그렇죠? 나는 오늘 너 여러분들의 인생을 success에게로 이끌고 갈 비결을 하나 소개할 겁니다. 그럼 success가 뭘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석세스에 그리고 이끌고 갈 비결을 소개하겠다. 석세스가 뭘 것 같아요? 악의 구렁텅이죠. 그렇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라는 뜻이겠죠? 석세스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석세스에게로 이끌고 갈 비결을 한 가지 소개하겠대요. 석세스가 뭘 수 있을까? 석세스가 뭘 수 있을까? 아무거나 되나 봐. 괜찮아. 어? 뭐라고? 예술? 예술로 이끌고 갈. 어. 예수, 예수님께 이끌고 너의 인생을 예수. 예수 천장 불신지옥. 어, 그렇죠. 예수님이다. 좋네요. 또 또 아무나 지내도 됐다니까. 천국으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천국으로 인도할 비결을 교회 주민이 요새 교회 다니나? 아 이런 얘기 여기서 많이 들어봤나요? 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케이 또. 찾아왔으면 빨리빨리 추측이라도 해야죠. 나보고는 막 해. 배트.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갈 시크릿? 시크릿 to leading your life into success. 뭔가 좋은 거겠지. 그렇지? 뭔가 좋은 거 되게 이끌고 가는 거. 그래서 얘는 뭐다? 그렇습니까? 성공으로 이끌고 갈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시크릿을 알려줬잖아. 영어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어떻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좀 하시라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시험 20번 같은 경우에 왜 굳이 시험 문 이게 했냐 하면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A secret to lead your life. A secret to lead your life into success. 이거 leading 해야 되는데 lead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데 이거는 lead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시험 문제 왜 나오냐? 이 to는 뭐의 to가 아니라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뭐의 to라서 전치사의 to라서 이 to는 I want to go there 할 때 to가 아니고 I go to school 할 때 to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단 말이야? It이 되어야지 하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lead가 leading 됐을 때 이끄는 것 이런 걸 보고 동명사라 그런다 현재분사라 그런다? 겉 동명사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쭉 봤고요. 어휘 문제 파트였고요. 그 다음 writing practice 그 다음 것도 했죠? writing practice는 작문인데요. 문법적인 걸 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1번은 성민이구나. teenager. This is a movie which is very popular among teenagers. 가 무슨 뜻일지 좀 이따 누군가 해석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왜 which 이거 왜 물어봤냐 이거. 이 문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나 계속해서 2번 the people. 그 people who have a coupon may enter the museum for fre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큐월드 하면 되겠어요. 큐월드 존. 오케이. 그래서 1, 2, 3. 다 해석시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doesn't have to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he doesn't have to see the doctor anymore. 그 다음에 이 anymore에 대해서는 제가 숙제 낸 적도 있죠. 그쵸? 그니까 했잖아. any 이런 거였나? any more
기억 안 나죠. 예, 1번 문장. This is a movie which is very popular among teenagers. 가 뭔 뜻일 것 같아요? 막 지내, 괜찮아. 오케이. 1번하고 2번은 같은 거죠. 그렇죠? 1번하고 2번을 어디서 배웠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풀고 가는 게 아니고요. 1번하고 2번이 나왔던 데를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I have a friend. He has a baby brother. 나는 남자 나는 친구가 있다. 그는 뭐 꼬맹이 남자 형제가 있다를 I have a friend who has a baby brother가 뭔 뜻이었죠? 나에겐 친구가 있다.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베이비 브라더를 가지고 있는. 그쵸? 프렌드가 사람이라서 여기 못 쓴다. 후를 쓰고 여기에 후는 무슨 뜻이 아니라 누구란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그쵸? 가지고 있던데 가지고 있는데. I like the doll. 나는 인형이 마음에 들어. It is made of paper. 그것은 종이로 만들었어. 나는 어떤 인형이 마음에 든다? 인형으로 만들어진 그 인형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뭐뭐 하다를 어떤시 만드는 걸 보고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관계대명사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거 물어본 거죠? 그러면 아까 풀던 문제 얘로 돌아가 보면 얘는 이거 아니고 이렇게 되고 이런 덩어리죠? 그럼 파퓰러가 뭐예요? 파퓰러? 수업 오래 하고 싶다. 파퓰러 인기 있는 이죠. Among teenagers는 10대들 사이에서죠. This is the movie which is very popular among teenagers가 뭔 뜻일 것 같아요? 네가 해석한 건 this movie를 해석했고 이 문장은 this is the movie라고 돼 있어요. 뭐는 뭐다? 누구는? This는 뭐다? Is the movie다. 이건 영화야. 이거죠.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어떤 매우 인기 있는 어디서? 그래서 이것은 10대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 영화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두 문장으로 나누면 아까 전에 두 문장으로 나눴던 거 합쳐 했잖아. 거꾸로 한 문장인가 두 문장으로 나누면 This is the movie and it is very popular. 이건 그 영화고 그리고 그 영화는 10대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어. 합치니까 이것은 10대들 사이에 매우 인기가 있는 영화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The people who have a coupon may enter the museum for free가 뭔 뜻일 것 같아? 오케이. 좋은데요. 조금만 고치면 되겠어요. 얘는 눈에서 이게 발사되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얘를 꾸미고 있어요. 해봐, 쿠폰을 가지고 있다죠. 그죠? 근데 하다가 무슨 시 되는 거 배웠어요? 하다가 어떤 시 되는 거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쿠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may enter. 입장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박물관에. For free의 뜻은 자유롭게가 아니고 공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걸 두 문장으로 나누면 The people have a coupon and they may enter the museum for free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쿠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people have a coupon. 그리고 그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And they may enter the museum for free. 문장 하나 합치되고 그 다음에 cure가 뭘 것 같아? cure 그렇죠. 그러면 뭐 같은 뜻이에요? healed 같은 뜻이죠. The medicine healed John. 치료했다. 그렇습니까? medicine이 뭐예요?
약이죠. 그 약이 잔을 치료했습니다. 그럼 he doesn't have to see the doctor가 뭐예요? He doesn't have to see the doctor. 그는 진탈받을 he doesn't have to see the doctor가 뭐예요? 그는 진탈 이거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에디슨 할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나와라 에디슨 씨. 내 머리가 딸려. have to는 해야만 하는데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거 할 때 배웠죠. 됐습니까? 아이고 왔다 갔다 바쁘다. 그래서 he doesn't have to see the doctor anymore가 뭐겠어요? 그는 더 이상 진찰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anymore의 뜻은 뭐였더라? 더 이상 어떻게 쓰인다? not anymore 이런 식으로 쓰인다 했어. not anymore 더 이상 아니다. 그 다음 B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칼을 꺼내야죠. 그렇죠? 칼 꺼냈습니까? 누구는? 그 소년은 누구를? 그 소년을. 그 소년이 뭐 하는 것? 그의 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뭐 했다? 허락해 주었다. 누가 뭐뭐 하도록 허락해 주다죠 이거? 누가 뭐뭐 하도록 허락해 주다. 그렇죠? 그래서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해 주다가 뭐였더라? 그렇죠. Let it go죠. Let it go. Let A 뭐뭐 하다. 됐습니까? Let A do죠. 이건 Let A do를 쓰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영어 문장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서술형 문제라든지 수행평가할 때 써야 되는데 문장을 쓰기 전에 반드시 뭘 확인해라? 시제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의 시제가 뭘 것 같아요? 무슨 시제겠어?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까? 과거에 했던 일입니까? 뭡니까 이거? 언제 일이에요 이거? 과거의 일이에요. 그 여자는 소년이 공을 가지고 가도록 뭐 했다? 허락해 준다야 허락해 줄 것이야 허락해 주었다야 과거죠 과거. 그럼 이 let의 몇 번째 녀석을 써야 돼요? 두 번째 녀석을 써야 되는 거죠. The lady 앞만 길어봤자 she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the lady let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let의 3단변신이 뭐였더라?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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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녀석은 s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the boy the lady let let whom the boy the boy가 하는 행동을 동사에 여기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해야 되는 거 아니라 했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let a did도 아니고 let a does도 아니고 let a do라고 한 이유는 동사에 뭐 원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the lady let the boy take his ball 어디로 away 하겠죠. The boy let the boy take. 그래서 뭐가 완성됐다? let a 하다 공 가져가다. 그러니까 여기에 학교 시험 문제 어 이거 과거니까 이거 뭐 해야 되겠다? 툭 해야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 여기다가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 맞습니까? 그 여자는 그 소년이 그 공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해줬다. 여기다가 to를 써놓고 만나 틀렸냐?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 레이디는 그 소년이 take the ball 하 허락해 주었답니다. 예, 나중에 자세하게 이거 뭐 사역 동사라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let a to do가 아니고 let a do죠.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는 뭐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는 뭐죠? want a to 하다죠. 그렇죠? 얘가 정상이고 얘가 비정상이라서 그래.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분 저랑 같이 수업할 때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가 뭐였더라? help A to do도 되고 do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를 보고 나중에 준사형 동사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뭐, 둘 다 된다 이거 help A to do 되고 help A to do 되는데 let A to do는 안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걸 낸 거예요. 자문하라고. 다음, 누구는? 우리는 누구에게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우리 엄마랑 비슷한 사람에게 무엇을? 사랑을. 와시네, 이건. 뭐 한다? 느낀다. 그럼 제일 먼저 뭐 따지라 그랬어요? 시제 따지라 했죠. 무슨 시제예요?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러니까 느낄 것이다도 아니고 느꼈다도 아니고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느낍니다. We feel. 그 다음 뭐 넣을까? 그렇죠. What에 대한 넣어줘. We feel what? Love. Love는 love인데 어떤 love? 누구를 향한 love? For people. We love for people. 우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Who are like our mother. Okay, 이 who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합니다. 번씩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관계 대명사예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be like 하면 비슷하다죠. 비슷하다. I am like her는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가 아니죠. 이건 나는 어떻다? 그녀와 비슷하다죠. 이건 그다음에 I feel love for people who are like our mothers. S를 빼먹었네. 나 계속해서 누구는 저것은 누구에게 어찌 무엇을 뭐하다 비용이 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A에게 B의 비용이 들다 이거 기억납니까? 그렇죠. A에게 B의 비용이 들다가 뭐였어요? Cost A, B였죠. 그렇죠. 시제는 미래죠. 그렇죠. 그래서 that 앞만 길어봤자 it이지만 여기에다가 이거 쓰면 안 되죠. 조동사 이런 걸 보고 미래 조동사랍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그래서 대두의 cost A 자리에 누구? You. What 자리에 뭐? Exactly $10. 그러니까 대두의 cost you exactly $10. Cost A, B. 아, 맞아, 힘드네. 그다음 이건 되게 어렵죠. 그렇죠? 가 혹시 답신 보고 뺏겨온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요.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많이 틀렸다고 선생님 뭐 숙제되고 뭐 혼내고 이놈 새끼 왜 이랬어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누구는 언제 어찌 뭐 했다. 그렇죠. 시제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이 서술형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이런 서술형 문제 위주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칼질부터 하죠. 우리가 맨날 했던 그거야. 초등학교 때 내내 했던 거. 그렇죠? 누가 뭐 한다 찾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찾고 그 다음에 우리말과 다른 거 뭐 찾기 이거 찾는 거 이걸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기 전에 맨날 따지죠. 시제가 뭐냐고. 됐습니까?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녀는 일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녀는 일했었다. She work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 없죠. 이렇게 해야죠. 됐습니까? She worked.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이고 얘는 How죠. 그렇죠? 그러면 when하고 what하고 나오면 내가 어떻게 따져버렸더라? 뭐? 내가 이거 수업시간에 얘기했죠. 장, 방, 시, 이 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납니까? 장, 방, 시, 이. 그렇죠? 그러면 when하고 how가 싸우면 여기에 when하고 how가 싸우면 누가 이긴대요? how가 이긴다고 되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판사로서가 뭐예요? 뭐뭐로서, 판사로서 as a judge. 이거 기억나죠? as에 대해 설명한 거. 뭐 물었어? She worked as a judge.
그 다음에 언제? In the past. 과거에.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 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하게 될 거예요. 그쵸? 할 때 C단계는 우리가 뭐 했지? 이거 애초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쵸? 그러면서 이걸 써먹는 걸 하는 게 이게 제일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됐습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으면 영어에 대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도 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절대로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쵸?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잘 보세요. 됐습니까? 아이고, 칼 좀 찾아, 쓱싹쓱싹 자르고, 누가 뭐 한다 붙이고, 그 다음에 무엇 있으면 무엇 많이 있고, 무엇이 안 없네. 그래서, 어떻게 일한다? 어떻게 일한다? 환자로서 일한다. 언제 일했나? 과거에 일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그 중에서, 누가, 그가, 뭐다, 창문을 깬 소리입니다. 이거 보입니까? 창문을 깼다죠, 이거. 창문을 깼다를 창문을 깬 만드는 거죠. 그쵸? 뭐가 떠오르는 거야? 뭐 써란 얘기예요. 창문을 쓰는 거야. 됐습니까? 그는 소년이다. 그는 과거의 소년이었어? 아니면 현재 소년이야? 그쵸? 그는 현재 소년이죠. 그러면 그가 소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시제? 현재죠. 창문은 언제 깼겠어? 과거에 깼겠고. 됐습니까? 그럼 그는 소년입니다. 그가 바로 그 소년입니다. He is the boy.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 표현은 the boy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우리말에 없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창문을 깼었다로부터 왔죠. 그렇죠? 이건 창문을 깬 소년이라 말한 창문을 깼었다로부터 왔죠. 맞습니까? 그럼 창문 깼었다가 뭐예요? 창문 깼었다. 창문 깼었다. 시제 과거니까 broke the window.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그는 창문 깼었다 소년이 아니고 창문 깼었던 소년이다.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 뭐 쓰면 된다고 배웠죠? 맞습니까? He is the boy who broke the window. 아, 이렇게 써먹어. 이 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거 써먹어서 문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뭐 비용 드는 거네. 그쵸? 뭐 쓰란 말? cost A, B 쓰란 말이죠. 그쵸? 자, 이거는 이거를 지금 우리말스럽게 많이 했는데요. cost A, B를 쓰려고 그러면 여기 cost 앞에 가는 것은 사람입니까? 어떤 물건입니까? 우리가 코스트를 만난 문장은 that will cost you exactly $10 였죠. 그쵸? 그 that이 뭐 되지 왔더라? fixing the window 되지 왔다고 했는 거 수업했는 거 기억납니까? fixing the window의 뜻이 뭐였어요? 창문 고치는 것이었죠. 그쵸? fixing the window, 그러니까 정확한 문장은 본문에는 that will cost you exactly $10 지만 그 원래 들어가면 fixing the window will cost you exactly $10 였죠. 그쵸? 그래서 누가 그 식사는 이죠, 이 문장에. 그 식사는 뭐 할 것이다? 비용이 들 것이다.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50달러를. 됐습니까? 그러면 그 식사는 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The meal will cost. Meal will cost. 이걸 위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영어스럽게, 한글은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어려운데요.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식사가 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식사, 그 식사가 비용을 요청할 것입니다. The meal will cost.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50달러. 그러면 목적격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주격은 위고요. 목적격은 뭐예요? us죠. The meal will cost us 그 다음에 뭐 $50 쓰면 되겠죠. 50 $50 라는 거죠. 50나 있는데 복수형 써야 되죠. The meal will cost us.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거죠. 그래서 의사로서 as a doctor 됐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이런 것도 배웠네요. 나와라. 할아버지가 있네. 너가 아닌데 널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부른 건 어디가 써야 돼? 아니. 예, 나를 만났다? 언제 만난 것 같다? 하고. 그렇죠. 그럼 난 만났다 어떻게 돼요? I met a girl. 더하기 the girl. 이런 표현은 사실이죠. 사실이 전달할 때 무슨 시제? 현재.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things well. 합치는 거죠. 나는 소녀를 만났다. 그 소녀는 노래 잘한다. 그럼 나는 어떤 소녀를 만난 거야? 어떤 소녀? 그렇죠. 노래 잘하는 소녀를 만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이게 무슨 뜻이다? 나는 노래를 잘하는 소녀를 만났다. 난 만났다. 뭘 만났대요? 뭐야? 왜 이래? 야, 너 왜 이렇게 버벅거려? 뭐, 내 머리가 모자라니? 머리가 모자란 건 나 하나로 충분한 거야. 너까지 머리가 모자라면 안 돼. 오케이. 누가 뭐 했다? 내가 만났다. 뭘, 아이씨, 내 머리가 모자라나 봐. 뭘 닫아야 되나, 너? 뭐 때문에, 난리 나. 아! 아, 선생님, 마음 바쁜데 말이야. 버벅거리고 있어. 얘 때문에 그런가? 또 버벅거리네. 걸은 걸인데 어떤 걸 who sings. 여기는 노래를 잘한다죠 이거. 근데 얘 때문에 어떤 시 됐습니다.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 애디 되었고요. 코스트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맞습니까? 어떤 물건이나 어떤 행동이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래서 풀어봤는데 소감 어렵다죠 뭐. 그렇죠? 쉽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 잘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6부터 단어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리더스뱅크 60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60 안 했죠? 하라 그랬는데 안 했죠? 몇 살 잡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몇 살 공부할래 안 할래 또 해야 됩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가시고요. 아마 이거 너무 버벅거려갖고 안 되겠는데. 이것들은 몇 가지를 좀 말려야 되겠다. 메모리에서 좀 내려야 되겠다. 일단 너 좀 내려가고. 너도 좀 내려가고. 그냥 내려가. 버티지 말고. 내려갔다. 그 다음에 너도 좀 내려가면 안 되고 아직. 아니는데. 지금은 안 됐겠나. 언제 됐네. 아, 일단.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쓸 거냐 하면은 세 번 읽었죠? 해석 생각하면서. 그쵸? 원하는 것 같은데 표정이. 여기 했고, 여기 했고, 뭐라고 할 거냐. 리뷰 테스트 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리뷰 테스트 칠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1부터 그 다음에 방금 풀이했는 데까지 복습을 하시면 아주 쉬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미리 풀어보는 거 말리지는 않는데요. 내가 이걸 많이 틀렸다고 뭐라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이걸 푸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시작은 여기죠. 참. 시작은 에디슨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쭉 읽어보고 아 이런 뜻이었지 선생님이 이런 거 설명했었지 이런 것도 배웠네 해야만 한다 할 필요 없다 뭐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었다 had to do 이런 것도 배웠더라 뭐 쭉 뭐 한 시간 안 걸릴 거예요 한 시간 안 걸리게 복습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치러 오기 직전에
알겠습니까?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안 좋고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학원에 오면 요 시험지가 두 개 딱 있을 거예요. 아 반가워 인사하시고요. 시험지한테 재미있게 시험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리뷰 테스트 복습 확인 시험 예정이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문법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빨리 끝, 지금 하고 있는 문법 책은 빨리 끝내야 되는 책입니다. 빨리 끝냅시다. 자, 그래서 다음 중 부사의 수신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제가 수업한 버전으로 바꾸면 다음 중 무슨 씨한테 꾸며질 수 없는 것, 다음 중 무슨 씨, 어찌 씨랑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럼 형용사 지우고 뭐라고 쓸까요? 어떤, 명사 지우고 뭐라 그럴까요? 것, 뭐 이름 씨 해도 되고요. 동사 대신에 뭐 하다. 그 다음에 부사 대신에 뭐 어찌, 그 다음엔 문장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어찌 어떤 말 됩니까? 매우 아름다운 말 되죠. 그렇죠? 얘는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찌 것 빠르게 차 말 됩니까? 안 되죠. 답은 예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달린다 됩니까? 되죠. 그 다음에 뭐 빠르게란 말이 있다 칩시다.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어찌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불러왔어, 빠르게. 그럼 어찌 빠르게, 어찌 빠르게, 매우 빠르게, 모두 된다, 어찌 하다도 되고, 어찌 어떤도 되고, 뭐까지 된다, 어찌 어찌도 되죠. 됐습니까? 얘도 꾸며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문장은 꾸며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장이 꾸며 받을 때 내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문장이 꾸며 받을 때, 이 어찌 씨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답. 그러니까 문장도 꾸며 받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답은 B였고요. 다음, 부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을 고르라 했습니다. 답은 이거죠. 꾸며주는 말. 자, 근데 여기 모르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자, 주어. 주어. He is a doctor. 이런 문장이 있다. 문장이니까, 그쵸? 이 중에 주어가 뭐가 주어죠? 그쵸? He가 주어죠. 그쵸? 그러면 He를 보고 무슨 씨라 그러죠? 이름 씨죠. 그쵸? 그러면 주어를 할 수 있는 건 누구? 명사. 자, 여러분들 뻔합니다. 여러분들도 뻔하고 나도 뻔했었어. 뭐가 처음에 영어 문법이랍시고 막 배우고 있으면 명사,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목적어를 막 섞어버려. 그게 뭔 얘기냐?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명사, 자,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게 사실 중학교 1학년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뭔 얘기 할 거냐면, 이런 얘기 할 건데요. 자, 품사가 역할이라고 뻑뻑지근하게 써놨는데요. 품사라는 말은 뭐냐?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료. 품사란 말이 어려우니까. 말도 재료가 있단 말이야, 말도 재료. 자, 건물을 짓는 거를 비교해보고, 건물을 짓는데, 뭐, 재료가, 뭐, 건물 짓는데 필요할 것 같은 재료가 아무거나 얘기해봐. 니가 직원한테 짓고 싶다. 어디 가갖고, 뭐, 재료 사는데 가갖고, 뭐, 사온다. 벽돌을 사온다, 그치?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해서 딴 얘기 하는 것 같아, 이제. 벽돌도 사고, 벽돌. 벽돌. 또! 또! 또 네가 집을 짓는다. 벽돌 샀고 둘이 같이 살 집을 짓는 거지. 벽돌 샀고 또 같이 살기 싫다. 또 시멘트. 또
햇빛은 안 들어와도 돼. 또 뭐? 유리. 유리창 아닌데. 창. 또. 집안에 안 들어가도 돼? 집안에 어떻게 들어갈 거야? 문 만든, 문을 네가 그냥 만들자, 진짜. 문을 뭘로 만들래? 강철로 만들까? 강철로 만들어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잘 튼튼하게 서 있으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쇠로 된 거, 가능한 거. 그쵸?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재료야, 재료. 재료.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러지, 이거? 이걸 보고 뭐라 그러지? 벽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바닥이라고 그러지. 그쵸? 그럼 이걸 보고는 창문이라고 그러잖아, 혹시?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들락날락 하는 걸 보고는 문이라고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요 벽에 이렇게 벽 중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 좀 두껍게 된걸 보고 뭐라 그러지? 기둥이라고 그러고, 얘를 보고는 천정이라고 그러고, 밖에서 얘를 보면 지붕이라고 하고.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건 다른 거. 하나는 재료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역할이, 역할. 그렇죠? 그러면 벽돌을 가지고 창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벽돌 갖고 창문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벽돌 갖고 문을 만들겠습니까? 아이고, 무거워. 열고 닫기 힘들겠죠. 벽돌을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벽이라든지 바닥. 그렇죠? 벽돌한테 우리가 일시킬 수 있는 일들을 눌러보면 좀 필요하겠나. 메모리가 좀 딸린다, 얘가.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됩니다. 아직 안 됐는데. 벽돌은 벽을 시킬 수 있고, 바닥도 시킬 수 있지만, 창문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문도 안 되고요. 벽돌 가지고 기둥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벽돌 가지고 천정 만들면 떨어져서, 자다 떨어져서, 그렇죠? 머리도 아프고 좋겠죠? 안 시키겠죠? 벽돌 가지고 지붕은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멘트 가지고 벽 만들 수 있고, 바닥 만들 수 있지만, 창문은 안할 거고, 시멘트로 뭔 문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천정은 안할 거야. 지붕도 시킬 수 있네요. 얘랑 둘이 하는 역할이 비슷하네. 그래서 유리를 가지고 벽을 만들면 옆집 사람 잘 보이는 거 같겠죠? 유리를 가지고 바닥을 만들면 위에 집 아저씨 응가하고 있는 다 보이겠죠? 그렇죠? 지붕을 가지고 창문을 만들면 좋겠지요. 유리를 가지고 문을 만들 수는 있죠. 유리문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가지고 창문은 못 만들지만 나무를 가지고 문을 만들 겁니다. 그렇죠? 나무를 가지고 기둥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나무를 가지고 이거 천정에 있는 거 나무잖아요. 그렇죠?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로 지붕을 만들 수 있는. 철근을 가지고 문은 안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재료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죠. 그렇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문장에도 우리가 끊어읽기 했던 거 있잖아. 우리가 끊어읽기 했던 거는 뭐에 따라서 끊어읽기 한 거냐면 역할이에요. 역할. 앞부분을 보고 우리가 땅콩이라고 불렀던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 뭐뭐 한다죠. 누가 뭐뭐 한다.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웠지만 누가라고 안 하죠. 그때 여러분들 고급스러운 용어로 누가를 무슨 어라고 배웠어요. 누가라는 말을 보고 무슨 어라고 배웠어요.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 무슨 어?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나는을 보고 국어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주어라고 배웠죠. 그렇죠? 여기 이제 오버랩 해갖고 이 얘기를 갑자기 선생님이 왜 했느냐. 이게 사실은 중2 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영어는 별로 안 쓰여, 이 설명을 하면서. 주로 한글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또 그다음에 이런 것도 들어갔죠? 아, 뭐 한글 위주로 할게요, 지금. 그다음에 자, 한글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수식어. 다 국어 시간에 들어봤던 거죠. 그쵸?
네, 서술어는 영어 시간에는 서술어란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던가요? 서술어 대신에. 뭐가 서술어죠? 나는 맛있게 밥을 먹는다 에서 뭐가 서술어죠? 먹는다가 서술어죠. 그렇죠? 맞습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 에서 뭐가 서술어죠? 한다가 서술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영어 시간에서는 영어 수업 시간에는 보통 서술어라고 하기도 하는 선생님도 있고 뭐라고 그냥 얘기한다? 동사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다? 이렇게 썼는 것들은 얘들은 재료다, 역할이다.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아무 문장이나 하나 지어내봐. 아무 문장이나 말해봐. 어, 아무 문장이 상관없어. 이거 권장되지 않는 문장이고. 뭐라는 거? 어? 그렇죠? 누구는? 나는 언제? 어제? 왜? 왜 맞았어? 누구한테? 뭐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맨날 하듯이 나는 뭐 했다? 나는 맞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난 맞았다.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언제? 어제? 왜? 무게까지 포함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여기에 해보면 얘를 보고 이제 주어라고 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서술어 또는 동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여기 들어가겠죠? 수식어죠? When, where, how, why는 부사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수식어래요? 그쵸? 누구로부터? From whom? From my mom. 얘도 수식어예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수식어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역할이에요, 역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들어봤지만 뭐 맨날 얘기하는 뭐 이름씨 중학교 번호는 할게요. 이름씨를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명사. 하다씨를 동사. 그렇죠? 어떤씨를 동명사. 어찌씨를 부사 라고 얘기하죠. 얘를 둘을 막 섞으면 안 돼. 어? 뭐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거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 이건 분명히 다른 거야. 이건 재료에 대한 얘기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이란 말이 있어. 그럼 책상이란 말은 이거니까 당연히 뭐고? 이거고. 책상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뭘 얘기할 수 있어? 책상이란 단어를 가지고 뭘 만들었을 때? 문장을 만들었을 때 드디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낡은 책상을 버렸다. 이런 문장, 책상이란 말이 들어갔잖아. 그쵸? 나는 어제 낡은 책상을 버렸다. 누구는? 나는. 언제? 어제. 무엇을? 낡은 책상을. 뭐 했다? 버렸다.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걸 가지고 책상이란 말을 가지고 말을 하나 만들었는데 나는 어제 낡은 책상을 뭐 했다? 버렸다라는 문장 만들었다. 책상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 재료가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책상이란 말은 뭡니까? 재료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누가 뭐 했다? 내가 버렸다. 무엇을? 낡은 책상. 그러니까 역할은 뭐예요? 역할은 뭐다?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은근슬쩍 세뇌를 당했는데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고 난 사랑한다 누구를? 너를.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목적어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뭐다? 명사다. 그렇습니까? 목적어는 What이나 whom에 누구를이나 무엇을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란 문장 속에서 목적어란 역할을 시키려면 뭐 어떤 재료 통해서 가져와야 된다? 이 속에 들어있던 걸 갖고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거죠 그냥. 얘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재료가 그럼 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재료나 역할이 똑같고요. 뭐뭐 한다라는 말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여기 이 문장에 형용사가 있죠. 그쵸? 이 문장에 나는 어제, 언제라고 썼네. 어제입니다. 잘못 쓴 거예요. 나는 어제 나이한테 사는 거였다. 중에서 형용사가 어떤이란 말로 들어 있습니까? 여기 있는. 그쵸? 어떤 책상? 나이 책상. 어떤 씨가 하는 역할은 뭐를 꾸며주기도 하고,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낡은이란 말을 가지고 이런 말도 만들 수 있죠. 누구는 그 책상은 어떻다? 낡았다. 낡은을 가지고 낡았다 만들 수 있죠. 그럼 형용사는 첫 번째 역할은 뭐를 꾸며주고,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뭐랑 합쳐져서 비동사랑 합쳐져서 뭐가 되기도 한다? 하다 씨가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부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 When, where, how, why? 그러니까 부사가 하는 역할은 전부 다 뭐? 수식어. 꾸며주는 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한 건 뭐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는 말과 주어, 서술어,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수식어 이런 말들은 헷갈리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얘들은 재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재료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책상 이란 말은 무슨 시다? 이름 시다. 그럼 그 녀석의 재료, 이 얘를 가지고 어디다 쓸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얘가 책상이 누가 지나가면서, 야, 의자가 주어야 동사야. 이렇게 물어봤어. 야, 의자는 주어니 동사니? 그러면 그게 이렇게 뚫어 탁 떼는 거라고 하는데, 의자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지 따져볼 수 있지? 응? 의자라는 말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지 주어, 동사, 목적어, 부호란 말을 따질 수 있지? 문장을 만들어 봐야 되잖아,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도 헷갈려서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말라고 잠깐 설명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부사에다가 밑줄을 치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럼 부사에다 밑줄을 치려고 그러면 무슨 시에다가? 이 문제의 또 다른 것은 어찌 시에다 밑줄 쳐야? 라고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라? When, where, how, why?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라 말이죠. 그러면 listen carefully, 그 문제를 풀라 그러면 listen carefully and repeat가 뭔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빈이가 생각하기에 listen carefully and repeat가 뭔 뜻인 것 같아요? listen carefully and repeat가 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한 10시까지 수업하겠다, 그치? 막 얘기해! Listen carefully and repeat. Listen carefully and repeat. 뭔 뜻이에요? 저 세밀하게, 알겠습니까? 세밀하게, 자세히, 조심스럽게, 자세히 듣고 반복하십시오. 이런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listen carefully and repeat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언제 있습니까? 어디서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는 뭐다? carefully다. 됐습니까? 그러면 carefully가 꾸며주는 말은 뭐예요? 조심스럽게 그리고야, 조심스럽게 반복하다야, 조심스럽게 듣다야. 그렇죠. 오늘 listen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부사가 무슨 시를 꾸며주고 있다? 하다 시를 꾸며주는 거고. 어찌 들으세요? 조심스럽게 자세히 듣고 반복하십시오. 됐습니까? 얘들은, 그러니까 밑줄 친거 아닙니다, 얘는. 얘도 하다 시고, 얘도 하다 시죠. 그 다음에 he lives alone. he lives alone이 뭔 소린 것 같아요? alone이 뭔 뜻이래요? alone. 그렇죠? 오케이. 그럼 he lives alone의 뜻은 그는 혼자 산다죠. 그렇죠? 그럼 언제 있습니까? 어디서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산다?
혼자 산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does he live? 하면 되겠죠. How does he live? 그는 어떻게 삽니까? He lives alone. I, he lives lonely. I alone. 외롭게가 아니고 혼자. Okay, how에 대한 대답이 왜요? 그 다음에 he came back to his hometown. He came back to his hometown.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누가 뭐 했다? 그러니까 came 했대죠. 그렇죠. 어찌 came 했대요? back. 어디로? 그래서 뭐? back 하고 to his hometown. 얘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왔죠. 어디로 왔어? 뒤쪽으로 왔죠. 돼 왔죠. 다시 왔죠. 어찌 왔다? 다시 왔다. 어디로 왔다? 그의 고향으로. 자, 그래서 back과 to his hometown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이 속에 뭐 들어있는지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 앞으로 뭐라고 집어던지고 Where did he come back? came은 come으로 되돌아와야 되죠. 원래 형태로. 그는 어디로 되돌아왔으니까 Where did he come back? 그가 his hometown. 그 다음에 Ralph and Jenny walk together. 누가? Ralph and Jenny가 뭐한다? walk 한다. 어떻게? together. 그쵸? togeth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how. 앞만 길어봤자? they. how do they work? how do they work? 걔들 어떻게 일해? they work. 어떻게? together. 그래서 together가 부사죠. she went there. 누가 뭐 했다? she가 went 했다. 주어 동사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there가 부사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속에 뭐 들어있는지 보이죠? 뭐라고 부르면 돼? Where did she 원래 모습? go. 어디 갔었니? She went there. 거기 갔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 거기에. 뭐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함께. 뭐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 어떻게? 다시. 어디로? 고향으로. 뭐 얘는 where도 될 수 있고 how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다시 어디로 부사 부사 어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혼자 살았다. 어떻게 들어라? 조심스럽게 들어라. 세밀하게 들어라. 이런 것들이 부사가 지금 하는 게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시라고 했던 것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무슨 시 했던 것들 이제 중학생에 맞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밑줄 친 부사가 수식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이 문장을 뭐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밑줄 친 게 무슨 시인데 밑줄 친 게 어찌 시인데 얘가 어찌 시가 꾸며주는 거 1번 어찌 뭐뭐 하다일 수도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어찌 어떤, 어찌 추운, 매우 추운. 세 번째 뭐, 어찌.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서 뭐, 문장 전체. 됐습니까? 그러면, the big bird flies low죠. 뭐, 이런 문제 풀 때 끊어 읽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부분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를 통해서 무슨 신지죠. 그래서 누가, The big bird가 뭐한다? flies 한다. 어떻게? 낮게. 그렇죠? 너는 낮음도 되지만 뭐도 된다? 낮게도 되죠. 그러면 낮게라는 말은 낮게 큰 새야, 낮게 크니야, 낮게 새야, 낮게 날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칠 말은 당연히 뭐? flies. 그래서 이 부사는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죠. 어찌가 하는 역할은 몇 가지? 네 개.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그 다음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얘는 그래서 하다시를 꾸며주는 어찌시다. 어찌 날다? 낮게 날다. She looks very nice today 하고 있네. She looks very nice today. 그녀가 누가? She가 어떻다? looks very nice 하다. 매우 좋아 보인다. To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수식하는 말은 뭐?
네 번째 역할이죠. 그쵸? 뭐? 문장 전체. 오늘 그녀야, 오늘 보인다야, 오늘 매우야, 오늘 멋지니야. 아니죠, 다. 그쵸? 얘는 그냥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다. 문장 전체를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she, the rabbit runs too fast죠. 누가? the rabbit이 뭐한다? runs한다. too fast의 뜻은 너무 빠르게. 매우 아닙니다. 됐습니까? 너무 빠르게야. 됐습니까? 너무 빠르다. 이 the rabbit runs very fast라고 얘기한 사람과 the rabbit runs too fast라고 말한 사람은 표정이 다르죠. 그렇잖아. 그렇죠? 뭔 소리야 선생님. The rabbit runs very fast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표정이거나 이런 표정이겠죠. The rabbit runs very fast. 하지만 the rabbit runs too fast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표정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심한 긍정적으로 빠른 거야, 부정적으로 빠르다는 느낌이야? 토끼가 빠르게 달려서 이 to를 썼을 때입니다. to를 썼을 때 토끼가 빠르게 뛰어서 기분이 좋단 말이야, 안 좋단 말이야? 안 좋단 말이죠. 됐습니까? The rabbit runs too fast. 토끼가 어찌 빠르게 달린다? 너무 빠르게 달린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무란 말은 너무 토끼야, 너무 달린다야, 너무 빠르게야. 그렇죠. 얘가 꾸며준 말은 얘죠. fast를 꾸며준 거죠. 어찌 어찌죠, 이번엔. 그래서 이번에는 뭘 만들고 있다? 하다시 꾸며주는 것도 아니고 어찌 어떤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역할 뭐? 어찌 어찌. 어찌 어찌 달린다? 너무 빠르게 달린다. 다음, later she became a princess 하고 있네요. 그쵸? 오케이. 뭔 뜻이에요? 나중에 누가? she가 뭐 했다? became a princess. 그녀는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lat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꾸며주는 말은 뭐? 문장 전체. 됐습니까? 언제 여왕이 됐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때 이후에 나중에 여왕이 되었어. 아니, 공주가 되었어. 참. 여왕이네. 공주가 되었어. when에 대한 대답이죠. when?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 when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어, 여기 뭐 숨어 있으니까 앞으로 보내서 when? Did she become a princess? 뭐라고요? When did she become a princess?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나중에요. 그 다음에 The subway comes right on time 하고 있네요. The subway comes right on time. 오케이. 그래서 on time이 뭐였더라? The subway가 comes한데 right on time. 시간 맞추어서 정시에 요 위에 다 있다 이 문딩들아. 응? 여기 있네요. 그러면 누가 뭐한다부터 찾죠. 누가? 서브웨이가 뭐한대요? 컴스 안대죠. 그렇죠. 어느 쪽으로 온대요? 오른쪽으로 온대죠. 그렇죠. 온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언제? 여기 right이 뭔 뜻이에요? 뭐하고 같은 뜻이 이 right를 하고 똑같은 거 뭐? 그렇죠? 어찌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지금 right now. 그럼 right on time의 뜻은 딱 정시에. 뭔가 지하철이 옵니다. 어찌 언제? 딱 정시에. 그냥 바로 딱은 바로 지하철이야. 바로 온다야. 바로 정시에야. 그렇죠. 바로 정시에도. 그래서 right이 꾸며주는 건 뭐? on time. 어찌 on time? right on time. 그래서 세 가지 역할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서 뭘 만들고 있다? 또 어찌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시는 하나만 꾸며주죠. 무슨 시만? 것만 꾸며주죠. 명사. 어떤 시는 명사만 수집할 수 있지만 어찌 시는 명사 빼고 다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할 뿐만 아니라 뭐랑 합쳐져서 비 어떤이 되어서 무슨 시로 변신하기도 한다? 하다 시로 변신하기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챕터 리뷰를 칠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오! 기쁘죠? 미친 것 같고요. 다음 계속해서 이제 여기 있는 걸잘 풀려면 여기 있는 걸잘 챕터 리뷰를 잘 풀려면 앞에 거를 잘 복습하면 되겠지요. 네. 오케이. 그래서 14쪽 챕터 리뷰 관찰.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뭐 문장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챕터 2는 뭐 제목이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뭐 목적 해놓고 뭐 관로 했어요. 오늘 이 관로했던 얘기는 얘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장에 꼭 필요한 거. 우리가 분화했을 때 뭐 뭐 찾던 겁니까? 이거 땅콩 찾던 겁니다. 누가 뭐한다? 태양이 뜬다. 이런 것들. 누가 새가 날아다닌다. 뭐 이런 것들. 누가 뭐한다? 자, 그래서 챕터 1 주어와 동사 그다음에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필요할 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예, 우리말에서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봅시다. 다음 우리말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봅시다. 주어, 목적어는 주어, 목적어는 재료야, 역할이야. 재료야, 역할이야. 역할이죠, 역할. 그렇죠? 그러면 주어랑 목적어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기둥을 만들고 싶은데 유리를 들고 와서 안 된단 말이고. 그래서 이 역할을 시키려면 재료는 뭐만 쓸수 있다? 것만 쓸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는 주어랑 목적어를 시키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만 가능하다? who나 what만 가능하다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술어 선생님이 뭐라고 맨날 얘기해도 하다시는 하다시만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 써놨죠. 그럼 거기서 여기서 주어는 여기서 이제 주어는 동그라미 하고요. 목적어는 세모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이렇게 네모로 묶었는데 밑에 문장 밑에 여섯 문장 있잖아. 그렇죠? 누가 라는 질문 또는 무엇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그라미. 뭐뭐 한다 라는 말은 네모. 그 다음에 무엇을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모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맨날 칼질하던 거 그거 하는 겁니다. 칼질하던 건 그냥 칼질하는 게 아니고 뭐 역할에 따라서 주어는 누가는 누가 뭐 한다 해서 누가는 동그라미 한다는 네모. 무엇을 누구를 이란 질문을 해야 되는 건 세모. 됐습니까? 대단한데, 팀이. 대단한데. 혹시 잘려? 영상 보고 자, 그럼 질문을 던지면서 문장을 보는 거죠. 학생들이 노래한다라는 문장인데요. 누가? 학생들이 뭐한다? 노래한다. 그렇죠? 누가다 밖에 없네요. 그 다음 밑으로 가겠습니다.
새들이 난다는 문장인데요. 누가? 새들이 뭐 한다? 난다. 이게 문장하고 똑같네요. 누가다, 누가다 밖에 없네요. 그쵸?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나는 책을 읽는다. 누가? 나는 무엇을? 책을 뭐 한다? 읽는다. 그쵸? 그 다음. 너는 빵을 좋아한다가 뭐예요? 누가? 네가 이 말이야. 너는 무엇을? 빵을 뭐 한다? 좋아한다. 어? 동글 세모 네모. 누가 무엇을 뭐 한다? 누가 무엇을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일단 그래서 그들은 영어를 공부한다. 누가? 그들은 무엇을? 영어를 뭐 한다? 공부한다. 맞습니까? 그다음 문장. 우리는 운동장에서 달린다. 누가? 우리가 어디에서 운동장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그쵸.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아무 표시하면 안 되죠. 그쵸? 뭐 한다? 달린다. 자, 아까 전에 뭐, 역할이니, 재료니라는 얘기 했어요. 그쵸? 역할이니, 재료니. 그러면, 일단 얘는 누가 뭐 한다라는 역할,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는데, 재료를 봅시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영어로 하면 who죠, who. 그렇죠? 한다고. 그러니까 후라는 질문인데 후라는 질문을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지 봅시다. 후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가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학생이 맞는데 학생은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가 뭐 할 수 있다? 주어 할 수 있다는 말 증명이 되고 있죠? 한다는 항상 한다고. 새들이 난다 해서 누가 난다? 새들이 난다. 근데 여기 새라는 말이 뭐이고 새도 당연히 똑같이 학생하고 똑같이 뭡니까? 명사죠. 나는 책을 읽는다. 나라는 말 당연히 뭡니까? 명사죠. 좀 더 자세하게 하면 그냥 명사는 아니고 이런 걸 보고는 무슨 명사? 대명사라고 해요. 대명사. 책을 읽는다. 책이 목적어죠. 그렇죠? 근데 책을 이란 말 속에 책이 있고 책은 뭡니까? 재료가 명사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입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막 읽는다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너는 빵을 좋아한다. 누구는? You는 뭐한다? Like한다. What? Bread를. Bread란 말이 목적으로 왔고 Bread는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 할? What이라고 물어야 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What이라고 하면 얘가 명사란 얘기죠. 그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공부한다. They study. 무엇을? English. 근데 우리는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 지금까지 시켰던 얘가 이걸 시켜본 학생들 중에서 얘한테 세모를 안 한 학생은 네가 두 번째야.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대. 너희들이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들이네.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는 무슨 어가 아니다? 목적어가 아니라는 얘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했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이걸 하지 않고 가만 보니까 어떤 문장은 세모가 있죠. 하지만 목적어가 있죠. 하지만 어떤 문장들은 목적어 없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서 뭐가 있어야지 될 때도 있지만 목적어가 있어야 할 때도 있지만 굳이 목적어를 안 넣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누가 뭐 한다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다시 적어보세요. 몇 개는 내가 가르치면 없죠? 어? 조금 한글로 했던 것들 영어로 써보자.
누가 책을 내는 무엇을 책을 뭐 한다인데 이 경우에 좀 달라지죠. 영어에서 누가 뭐 한다, 누가다가 붙어 있어죠. 누가 뭐 한다, 나는 읽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책을 이런 순서로 바뀌죠. 그 다음에 너는 빵을 좋아한다도 똑같이 영어 순서대로 한글을 쓰면 너는 뭐 한다, 너는 좋아한다. 무엇을 빵을 대고 그들은 영어를 공부한다도 그들은 공부한다. 그 다음에 영어를 대고 그들은 우리는 운동장에서 달린다도 영어 순서대로 한글로 쓰면 우리는 달린다. 어디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썼을 때 여러분 썼던 게 밑에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스튜던츠가 뭐 한다? 싱한다. 누가 birds가 뭐 한다? fly 한다. 누가 I가 뭐 한다? read 한다.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다? you가 like 한다. 무엇을 bread를. 누가 뭐 한다? they가 study 한다. 무엇을 English를. 여기까지는 얘이 대답 듣고 싶어. 좀 복잡하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뭐 만들어서 집어 던지면 되죠. 그렇죠. what 만들어서 what do you read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read? 너뭐 읽는데? I read a book. 똑같죠? 이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do I like? 하겠죠. 기억상실증 걸렸나 봐요. 그렇죠? 내가 뭘 좋아하지? What do I like? 그랬더니 너빵 좋아하잖아. You like bread.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됩니까? What do they study? 하면 되겠죠. 그들은 무엇을 공부하니? What do they study? 그런데 이 대답 듣고 싶을 때는 뭐라고 물어야 돼요? Where do you run? 하겠죠. 너희들 어디에서 달리니? Where do you run? We run in a playground. 자, 그래서 우리말 동사와 영어 동사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말과 영어 동사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첫 번째 차이점은 여기 동사를 만들기 위해라고 돼 있는데 좀또 우리가 배웠던 용어대로 쓰면 어떤 표현하기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영어에서는 뭐가 필요로 할 때가 있다? be 동사가 필요로 할 때도 있다. 그렇죠? MRE.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다라는 말. 빨간색이다라는 만약에 레드를 사전 찾아봤어. 레드를 사전 찾아봤는데 사전 찾아봤더니 뭐 V 써 있고 옆에 빨갛다. 라는 뜻이 있다면 그것은 빨갛다. It red.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것들은 빨갛다. 어떻게 했을 거다? They red. 이렇게 했겠죠. 근데 레드에게 유감스럽게도 무슨 뜻을 안 줬어? 빨갛다란 뜻을 안 주고 adjective 어떤 씨로써 무슨 뜻을 줬어요? 빨간 또는 이름 씨로서는 무슨 색? 빨간색 이런 뜻만 줬지 빨갛다라는 뜻을 안 줬죠 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빨갛다는 it red가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요? It is red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빨간색이다라는 말은 우리말 입장에서 보면 그냥 통째로 뭐다? 소스루란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말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된다? Be red라고 얘기해야 된다. 왜 그러냐? red가 빨갛다가 아니고 뭐? 어떤 시기 때문에 빨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be 어떤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be 어떤으로 뭘 만든다 be 어떤으로 어떻다를 만든다 마찬가지 어떤 것이다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이다 그렇죠? 의사이다 의사이다라는 말도 우리말로는 모의 덩어리다 서술어의 덩어리라고 얘기하죠 그 시간에 의사입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닥터라는 말이 의사이다란 뜻이 없죠. 그냥 의사란 뜻만 있죠. 그러니까 의사입니다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된다? Be a doctor가 될 수밖에 없다. 가만 봤더니 be 동사는 선생님이 be 동사 여러분 뭐할때 be 동사는 몇 가지 뜻이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도 있죠. 그렇죠? 이 뜻일 때는 be 동사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 경우입니까? where가 올 때는 주로 뭐 when이 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무슨 뜻도 있다 이다란 뜻도 있는데 뭐가 뭐될 때도 있고 어떠니 어떻다 될 때도 있고 뭐가 것이 명사죠 것이 뭐될때 것이다 될 때도 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 주는 거고 이름 시를 하다시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한다 비동사가 한다는 얘기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사의 덩어리 하다시를 만듭니다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첫 번째고요. 여러분, 또 차이점이라고 못 느낄 정도로 그런 건 너무 익숙하게 많이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쓰실지도 몰라요. 자동사, 타동사라는 말을 쓰시는 선생님도 있고 안 쓰는 선생님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영어 수업 좀 해봤으니까 혹시 이런 설명 하시던가요? 아직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때 뭔 얘기다라고 알면 되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말,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럼 나는 간다가 뭐죠? 나는 간다. 요걸로 하자. 나는 간다. I go 학교로 to school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I go to school. 근데 나는 한국을 방문한다. 나는 학교를 방문한다 할 거야? 방문하다가 뭐죠? 그렇죠. 나는 학교를 방문한다가 I visit school. 한국으로 간다 합시다. 나는 한국 간다. I go to Korea. 나는 한국을 방문한다. I visit Korea. 자, 이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자동사, 타동사의 차이점이에요. 자, 얘들 둘다 무슨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쵸? 얘도 가다, 얘도 방문하다, 둘다다 하고 원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둘이 공통점은 둘다 무슨 시다? 하다시다. 그쵸? 근데 I go 뒤에는 to Korea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you go라고 하겠죠. where do you go. 그렇죠? 근데 I visit Korea. 나 한국 간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야 되지? 이 뜻이 뭐야? 한국이자 한국. 한국은 어디야? 무엇이야? 집은 어디야? 무엇이야? 그 방은 어디야? 무엇이야? 이거는 무엇이야? 어디야? 무엇이죠? 그 방으로는 무엇이야? 어디야? 어디죠? 그러면 한국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무엇이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ere do you visit? 하는 거예요? What do you visit?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다시 중에 뭐가 모도도 내가 있고 what이 모도고 얘 보고 먼치사라고 했더라. 먼치사. 전치사가 와야지 뒤에 what을 가질 수 있는 애가 있고 전치사 도움 없이 what이 그냥 올수 있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뭐요? I love you, I love to you, I love for you 아니고 I love you.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do you love, whom do you love 할거 아니에요. where do you love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을 바로 가질 수 있는 애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다? 타동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go는 뭔 동사다? 자동사다. 됐습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뒤에 I go to school이 아니고 뭐다? I go to school이다. 근데 난 집에 가다는 거죠. 난 집으로 간다는 거죠. I go to home입니까? I go home입니까? I go home이죠. 왜 여기 to를 안 쓸까요? 왜 to를 안 쓸까요? home을 찾아보면 무슨 뜻도 있지만 이란 뜻도 있지만 이 뜻도 있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홈은 집, 무엇, 집, 어디,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하고, 자, 나는 거기에 간다가 뭐예요? 난 거기 간다. I go to 대어입니까? I go 대어입니까? I go 대어. 여기 왜 to를 왜안 넣을까요? 얘는 무엇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거기고 거기에라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만들어질 때부터 어디에 대한 대답으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애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는 타동사고 얘는 자동사라고 하고요. 어떤 것들은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고 어떤 것은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된다. 그럼 선생님, 이건 갑자기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왜 알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이걸 설명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것 때문에. 자, 나는 학교에 도착한다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
나는 학교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I reach school. 또 두 번째 문장? I arrive at school. 둘 다 학교에 도착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끊어보면, 누가 뭐 한다? I가 reach 한다. 그쵸? 두 번째 문장 끊어보면, 누가 뭐 한다? I가 arrive 한다. 둘 다 도착하다야, 둘 다 도착하다. 근데 I reach at school이 아니고 그냥 I reach school이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이죠. 하지만 I arrive at school은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다. 얘를 보고 타동사, 얘를 보고 자동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럼 이건 왜 알아야 되느냐? 학교 시험에 I reach at school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고 때문에. 반대로 I arrive school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통째로 외워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어디에 어디에 도착하다? Arrive at.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더 나가면, 나랑 결혼해 주세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는 will you marry me죠. Will you marry me 이럽니다.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 여기다가 뭘 슬쩍 끼워놓고 will을 딱 끼워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봐요. Will you marry with me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여기에 will을 넣으면 안 돼. 전치사를 넣으면 안 돼. 그럼 메리 뒤에 그냥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냥 오면 된단 말이야? 그 말은 얘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타동사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reach의 뜻을 그냥 도착하지 하다라고 익히지 말고 reach의 뜻은 뭐다?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야. reach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내 안에 뭐 있다? at이 이미 들어있단 말이야. 하지만 arrive는 그냥 도착하다야. 그러면 S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면, reach는 what을 그냥 가질 수 있는 타동사고, arrive는 what이 그냥 못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 한다? 자동사라고 얘기한대요. arrive, 의미적으로 설명, arrive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야, 그냥 도착하다야, 그냥 도착하다야. 하지만 reach는 그냥 도착하다가 아니고 뭐, 내 안에 뭐 들어있다, at이 들어있단 말이야. at을 또 쓰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 단어를 공부할 때, marry의 뜻은 결혼하다야,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야,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내 안에 뭐 있다, with 들어있다, 또 쓰지 마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해야 되냐 하면, 우리말에 뭐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marry me, marry with me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자꾸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I go to school이 아니고 I go to school 해야 된다. You say him이 아니고 you say to him. 그렇죠? 그 다음에 you say about him. 근데 tell은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A에게 B를 말하다가 뭐였더라? A에게 B를 말하다 tell A B였죠. 그렇죠? 여기에 잘라 끊어 읽으면 you가 tell 한다. whom, him, what, a lie. 그렇죠? 여기 전치사 안 붙어 있죠? 전치사 안 붙어 있죠? 그럼 이 tell은 뭐다? 타동사다. 아? 오케이. 그리하여 뭐 일단은 이런 것도 있다. 여기도 써있듯이 일단 뭐 그런 것도 있구나. 뭐 어쩌라고 몰라. 단어 암기할 때는 나와있는 예문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좋겠다. speak, tell, say 쓰는 방법이 다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연습문제가 18부터 18, 19 연습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선배님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